오랜만에 택견 기술 강좌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택견의 외발상거리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 외발상거리는 택견의 그 대표적인 키캐치 기술이에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상대방이 발길질을 했을 때 그 발길질을 잡아서 넘길 수 있도록 그 방어하는 택견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어술인데요. 그 외발상거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또 이 외발상거리에 이어서 어떻게 상대방을 넘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발상거리는 굉장히 쉬운데요. 일단 택견의 정석적인 동작은 네, 이렇게 인승 상태에서 품발기와 동시에 이렇게 어깨로 턱을 막아주면서 그 위로 손을 올려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이걸 외발상거리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쓰냐면 상대방이 겨차기를 찼을 때 네,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팔을 왜 안으로 집어넣냐면 상대방이 발길질을 해서 이렇게 막았다가 들어올리면 상대방 발을 이렇게 바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품발기와 함께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그 외발상거리를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은 오른손은 항상 얼굴을 막아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오른손은 잡는 손, 반대손이죠. 왼손으로 이렇게 캐치를 할 건데 항상 얼굴을 보호해주거나 혹은 다리나 허리, 그러니까 타격이 들어오는 부위를 발길질을 막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반대쪽으로 둘, 셋, 넷. 네, 이렇게 연습을 하실 수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이거를 춤처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연습하실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연습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약간 춤 같죠? 예, 그렇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르게 캐치를 하는 연습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상대방이 후회차기를 하면 예, 막으면서 바로 잡을 수 있고 반대쪽도 후회차기를 하면 막으면서 바로 잡을 수 있고 로우킥 들어왔을 때, 네, 로우킥 들어왔을 때는 이 발 그 밑단을 막는 게 아니고 들어올 때 허벅지 쪽을 약간 이렇게 커트하듯이 들어가서 눌러주면서 이렇게 잡는 겁니다. 반대쪽으로 차면 허벅지 쪽을 막아주면서 이렇게 잡는 거죠. 왜냐면 실제로 발길질을 굉장히 세게 차기 때문에 이 하지를 막으면 손가락이나 그 손을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위쪽인 허벅지를 빠르게 눌러서 왼쪽이 닿지 못하도록 네, 막아주면서 이렇게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를 어떻게 연습하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 동작을 품발기와 같이 연습할 수 있겠죠. 품을 밟으면서 하나, 반대쪽, 둘, 반대쪽, 셋, 반대쪽, 넷. 네,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품과 함께 연습하셔도 되고 혹은 택견이 아닌 타 무술에서는 손 동작만 가볍게 이렇게 연습을 해서 킥을 캐치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주시는 거죠. 네. 그러면 마주 쓴 상태에서 네, 서로 마주 쓴 상태에서 이걸 마주 내기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발길질 하면 네, 바로 네, 이렇게 막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둘, 네, 셋, 이렇게 넷, 쓰, 네, 마주 선 상태에서 하나, 쓰 빠지면서 잡을 수 있고 차면 빠지면서 할 수도 있고 키 차면 이렇게 빠지면서 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막으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때 좀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상대방이 발길질을 할 때
뒤로 물러나면서 잡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포인트는 내가 퇴직을 하겠다고 전술적으로 마음을 먹었을 때는 상대방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붙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캐치를 하기가 쉬워요. 상대방이 발길질을 하는데 뒤로 빠지면 캐치를 하더라도 스피드 때문에, 스피드하고 힘 때문에 얼굴에 맞을 확률이 커요. 로우킥을 찼을 때도 끝부분을 잡으려고 하면 이미 타격이 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캐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발길질을 할 때는 옆 사이드로 살짝 빠지거나 혹은 좀 더 상대방이 차는 앞쪽으로 다가가서 잡아주는 게 상대방의 발길질의 가속도와 힘이 완전히 붙기 전에 캐치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캐치를 할 수 있고, 잠시만요. 네, 이렇게 후려차기를 하는 것도 잡을 수 있지만 겨차기도 마찬가지죠. 겨차기도 네, 이렇게 잡을 수 있고, 반대쪽 차도 네, 이렇게 잡을 수 있고, 혹은 내차기도 마찬가지겠죠. 내차기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찼을 때 네, 이렇게 허벅지를 걷어내면서 잡아넘길 수 있고, 반대쪽도 네,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잡는 그 연습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중단도 마찬가지죠. 중단도 들어오면 강하게 들어가면서 네, 잡을 수 있고, 잡아서 상대방을 넘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태권의 대표적인 킥 캐치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킥 캐치 후에 상대방을 뭐 어떻게 그 처리를 할 것인가도 중요하겠죠. 네. 먼저 킥 캐치를 연습을 한 다음에 팔개 접기죠. 태권에서는 네, 일반적으로 킥 캐치라고 합니다. 발길질을 하는 걸 잡아채는 걸 킥 캐치라고 하는데, 태권에서는 이렇게 상대방의 발길질을 잡은 후에 다양하게 상대방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킥 캐치가 연습이 된 후에는 상대방을 실제로 넘어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네, 연구를 하고, 또 그 상대방을 넘어뜨려서 마무리 짓는 것까지 연습을 해야겠죠. 자, 먼저 윗발길질을 캐치를 했을 때 상대방을 넘길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하고, 아랫발길질, 그러니까 로우킥에 대비해서, 로우킥을 대비해서 상대방을 넘기는 방법 두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개 접기를 잘 연습이 됐다면 팔개 접기로 상대방의 발길질을 먼저 캐치를 할 수 있겠죠. 네, 상대방이 발길질을 했을 때 캐치를 하죠. 이때 중요한 건 네, 몸이 상대방 쪽으로 붙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네, 상대방 쪽으로 좀 더 가까이 붙어서 상대방의 덜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얼굴을 막았던 손으로, 한 손으로는 견고하게 상대방 다리를 강하게 잡아주고, 한 손으로는 상대방 네, 덜미를, 목덜미 쪽을 바로 목덜미 쪽으로 손이 간 후에 네,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제자리에서 넘기는 것이 아니고 이 잡은 상태에서 원을 그리면서 강하게 덜미를 당겨줘서 상대방의 중심을 잃게 만들고, 덜미는 내 몸 쪽으로 잡아 당겨주고 손은 반대쪽으로 이렇게 밀어줘야겠죠. 이 동작이 상대방의 지지바를 걸지 않더라도 순간적으로 상대방이 찼을 때 바로 다시 한번 네, 후려차기를 했을 때 하이킥 찼을 때 빠르게 붙어서 상대방 몸쪽으로 최대한 가까이 붙어주고, 덜미를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돌려서 상대방을 넘어뜨려줄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라운드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발길질을 해서 넘길 때 다리를 계속 잡아주면 네, 뭐 이 위로 마운트를 탄다든지 혹은 다른 기술로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또한 태권식에서는 바로 넘기면 끝이 나기 때문에 네, 좀 더 상대방을 확실하게 넘기기 위해서 딴죽이라는 기술을 써요. 네, 그걸 외발상거리 딴죽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킥을 하면 잡은 상태에서 방법은 똑같습니다. 덜미를 돌려주면서 이 뒤에 발로 상대방 앞쪽 발목을 강하게 받쳐서 상대방을 완전히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상대방이 점프를 하면서 네, 중심을 잡으려고 하더라도 그 중심, 디딤바를 딴 쪽으로 강하게 걸어줘서 상대방의 중심을 완전히 무너뜨려줄 수 있는 거죠. 네, 또 한 가지 방법은 태권에서는 또 겨차기의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겹차기를 하면 마찬가지로 외발 쌍거리로 먼저 얼굴을 잘 방어를 해주시고, 그리고 네, 똑같이 이렇게
그 외발상거리를 걸어서, 네, 아까는 닭다리 제비로 갔는데 이번에는 안떨미, 그러니까 몸을 손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잡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바깥쪽으로도 잡을 수 있고 안쪽으로도 잡을 수 있겠죠. 그 상태에서 이번에 그 택견의 대표적인 기술인 낚시거리를 쓸 수 있겠죠. 이거 반대로 돌려줘야겠죠. 내 몸쪽으로 끌어당겨주고 손은 반대로 돌리면서 이 귀의 발, 네, 이 귓발로 상대방의 그 아킬레스건 쪽을 강하게 낚시거리로 이렇게 걸어서, 네,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엄청 다양한 방법이 많이 있죠. 상대방을 걸어 넘기는 방법은 후려차기를 했을 때 순간적으로 잡아서 들어가서, 네, 오금거리로 넘길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오늘은 대표적인 두 가지, 딴죽하고 낚시거리로 상대방을 넘기는 방법이었고요. 또 하나, 이제 로우킥을, 로우킥으로 외발상거리를 했을 때, 상대방이 로우킥 공격을 했을 때 외발상거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택견 배틀이라는 저희 경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술인데요. 네, 이게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좋은 기술입니다. 네. 로우킥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로우킥 앞으로 힘을 줘서 뭐 받아낼 수도 있고 차서 이렇게, 네, 킥 들어오는 걸 저간끼리 쳐내듯이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킥 캐치를 잘 활용을 하면, 네, 상대방이 로우킥이 들어올 때, 네, 들어올 때 동시에, 네, 이렇게 막지 않고 로우킥이 들어오는 타이밍에 그 손으로 가슴을 강하게 밀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외발상거리를 동시에 진행해 줍니다. 그러면서 발은 한 스텝을 들어가 주는 거예요. 네. 발은 한 스텝을 들어가고 오른손은 상대의 캐치를 해주고 반대손은 상대방의 가슴을 강하게 밀어줘서 이 세 가지 동작을 한 타이밍에 동시에 들어가면 킥을 차는 순간 상대방의 중심이 뜨기 때문에 한순간에 상대방의 중심을 무너뜨려서 바로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는 순간 하나, 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한 번에 중심을 무너뜨려서 차는 순간 바로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네, 소개해드릴 방법은, 네, 로우킥을 차면, 네, 이렇게 감싸주듯이 잡은 상태에서 손을 그대로 밑으로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중심을 이동을 하면서 상대방의 발을 위에서 밑으로 크게 밀어주는 거죠. 네, 그러면 상대방의 중심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빠르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 잡은 상태에서 하나, 네, 네,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중심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상대방을 한순간에 넘어뜨릴 수 있죠. 이외에 또 장점은 상대방의 발을 넘어뜨려도 이렇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플러드 같은 경우는 이어서 뭔가 그래플링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공격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네, 외발상거리라는 택견의 기술을 소개해 드리고 또 외발상거리에 이어서 어떻게 상대방을 넘길 수 있는지, 윗발 들질이 왔을 때, 네, 상단발 들질이 왔을 때, 또 로우킥 하단발 들질이 왔을 때 외발상거리를 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려서, 네, 해결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기술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영상들 혹은 택견의 기술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네, 제가 또 기술 소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네, 마스터맘TV 기술 강좌 영상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